자, 제후 13번 과정 2반 13번 과정 해설 성취도 확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뭐 이 글자 있지? 이거 무슨 글자야? 터키. 그러니까 알파벳이 뭐야 이거? L. 뭐라고요? L. L. L이면 이렇게 길게 써야지. 네. 어?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He is talking to me. 오케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오케이. He is talking to me의 뜻은? 그는 나에게 말을 거는 중이다. 그는 그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니까 그는 누구에게 말을 거는 중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Who. 이즈히 talking. Talking. 끝났나요? 얘는 어떻게 할 거야? To.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말을 거는 중입니까? Who is he talking to? Who is he talking to? 했더니 대답이 He is talking to me. 오케이. 얘는 몇 가지 뜻? 일단 talk부터 볼까? talk의 뜻은 말하다. 말하다, 대화하다. 니까 무슨 시고? 무슨 하다시.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시 뒤에, 아이고 L 빠졌네. 하다시 뒤에 뭘 붙일 수 있다? ing.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바뀌는데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대화한 말하는 중인. 말하는 중인. 말하는 것. 말하는 것. 말하는 중인이면 원래 하다시였는데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오케이. 어떤 사람? 말하는 중인 사람. 말하는 중인 사람. 말하는 것이 되면 무슨 시? 그렇죠. 무엇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지금은 말하는 중인이란 뜻이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비동사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른 건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I am going to the space of supermarket. I am going to the supermarket. 그렇죠. 나는 가는 중이다. 슈퍼마켓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로 나는 가는 중이니? 그렇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re you going? 그렇지. Where are you going?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보이는 be going to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뭐하고 뭐? 감. 어디 어디로 하는 중 가는 하는 중이다 가 될 수도 있고 어디 예정 뭐뭐 할 예정 할, 그렇지. 예정이다 기억나셨네요. 오케이. 근데 이 뜻으로 쓰일지 이 뜻으로 쓰일지는 누가 결정한다. Be going to 뒤에 있는 어떤 단어가 그렇죠 무슨 시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되려면 be going to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하다시. 하다시가 와주면 얘는 가다란 뜻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고 네. 오케이. 뭐 I am going to eat 하면 뭐겠어요? I am going to eat 하면 나는 먹을 예정이다. 그래서 난 먹을 예정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Horizon telling me something. 이거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 그다음에 읽어볼까요? Are you making toy car? 뭐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Are you making a toy car? 무슨 뜻이야? Are you making a toy car? 너는 만들 수 있니? 장난감 자동차를.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Can you make?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나는 만들 수 있다. 왜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 make.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 sleep. 무슨 뜻일까요? 나는 시험할 수 있다. 읽고 뜻? Can you swim? 너는 할 수 있니 수영을? 넌 수영할 수 있니? 읽고 뜻? You can make. 너는 만들 수 있니? 응? 아 그래? 다시 읽고 뜻? You can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니? 읽고 뜻? Can you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니? 읽고 뜻? You can make. 너는 만들 수 있다. 뭐라고요? 너는 만들 수 있다. 읽고 뜻. Can you make? 너는 만들 수 있니? 예. 읽고 뜻. Are you making toy car? 무슨 뜻일까요? 너는 만드는 중이니? 장난감 자동차라. 예. 이게 어떻게 너는 만들 수 있니입니까? 읽고 뜻. You will make it. 너는 만드는 중이다. Okay. You are making it. 너는 만드는 중이다.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예. Okay. 그러니까 묻는 말 하고 싶으면 Are you make? 그러면 You are making it. 너는 만드는 중이다였으면 Are you making은 무슨 뜻이래요? Right. 너는 만드는 중이니?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making은 원래 make인데 e로 끝나는 경우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쓸모없는 e를 빼고 ing한다. 계속해서 She isn't lying on the bed. She isn't lying on the bed. 이건 무슨 뜻이에요? Lying. 그는 누워있지 않다. 그 침대 위에. 그렇죠. lie.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거짓말하다, 눕다. 그렇죠. 지금은 on the bed의 뜻이 뭐니까? 그 침대 위에. 그 침대 위에서 네. 그 침대 위에서 거짓말하는 중이 아니다겠습니까?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중이 아니다겠습니까?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중이 아니다. 가 어울리죠. 두 가지 네. 뜻 중에 거짓말하다와 눕다 중에서 거짓말하다가 네. 아니 참 누워있다가 어울리는 뜻이고요. 네. 자 이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lie처럼 하다시에 ie로 끝나면 ie가 무슨 소리 내는데 i 네. 소리를 내는데 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글자가 y가 있죠. 네. 그래서 ly로 바꾼 다음 ing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e swimming in the sea. We are swimming in the sea. 뜻은 Swimming in the sea. 뜻은 우리는 수영하는 중이다. 그 바다에서. 우리는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니까. 너희들은 어디서 수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너희들은 어디서 수영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되겠죠? 오케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근데 왜 채점하는데 맞다고 해놨어요? 자, swim 같은 경우에 자, 재우가 자음 모음이랑 계정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영어의 모음 글자는 몇 개 없습니다. 우리말의 모음은 뭐가 있나요? 재우가 알고 있는 우리말의 모음은 뭐가 있나요? 그럼 우리말의 자음은 뭐가 있나요? 어? 어?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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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 지금 자음 모음 거꾸로 알고 있어. 몇 학년 때 배운 거예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아, 어, 오, 우. 뭐, 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모음이라 하는데, 이제 영어로 쓸게요.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유. 이 다섯 글자가 영어의 모음입니다. 우리말의 모음보다는 훨씬 개수가 적어요. 네.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소리가 최소한 몇 개야? 얘 소리 몇 개 갖고 있더라?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네 개, 세 개. 그래서 영어의 모음 글자 수는 몇 개 없는데 모음 소리를 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소리를 여러 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나머지 애들 B, C, D, F, G 에서 Z까지가 자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영어의 모음은 뭐다?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유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수영하다가 뭐예요? 스윙. 스윙이죠. 자, 여기 밑에다가 자음인지 모음인지 써보겠습니다. 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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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자. 됐습니까? 네. 자, 지금처럼 끝에 모자로 끝나는 경우, 모자로 끝나는 경우, 이걸 그냥 모자라고 선생님 설명해요. 모자로 끝나는 경우, 그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방문하다. visit. 자, 모자 써볼까? 자, 모, 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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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스위밍은 M을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앞에 이런 거 있겠네, 뭐. 글씨 보이나요? 빨간색에서 잘 안 보이나? 네, 보여요. 보여?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His eyes are become big. Becoming big. His eyes are becoming big. 뜻은? 그의 눈들이 커진다. 커지는 중이다, 아닌가요, 혹시? 네. 여기 이거 보여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데이인가? 데이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walking around the park. 오케이, they are walking around the park. 그 뜻은? 그들이 그들이 그 공원에서 돌아다니는 중이다. 그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중이다. 뭐 around의 정확한 뜻은 뭐뭐 주변, 뭐뭐 둘레 이런 뜻이니까 공원 주변에서 around the park, around the par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들이 걸어 다니는 중이래. They are walking around the park. 공원 주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 어디죠? 네. The par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얘 무슨 시겠어요? 하다 시. 아, 하다, 어떤 시. 어떤 시예요? 어떤 그랬더니 뭐뭐 주변에 이릅니까?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 앞대비시 전치사라고 들어봤나요? 네. 앞대비시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더라?
읽어보세요. The room. The room 뜻이 뭐예요? 그 방. 그 방.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 방. 읽어볼까요? In the room. 오케이. In the room 무슨 뜻이에요? 그 방 안. 그 방 안에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예, 그래서 무슨 시예요? 앞집이 시. 그리고 거기서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네? 여기 이거구나. 오케이. 읽어볼까요? She is picking up the basket. She is picking up the basket. 뜻은? 그녀가 짐 집어드는 중이다. 그 바구니를.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일단 그 바구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무엇을. 그래서 What? Is she Picking u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picking up? 그랬더니 대답이 She is picking up the baske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비동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pick up, 줍다, picking up, 줍는 중인 하다시에 ing 붙여서 줍는 중인이란 뜻이 되었으니까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다? 이름 시. 오케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집어드는 중인 사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그래서 써야 된다. 네. 오케이. 이거 다 맞다고 표시하면 어떡합니까? 어?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보셨습니까? 그래서? 네. 네. 그 다음에 얘들은 잘했고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It's a secret. 뜻은? 그것은 비밀이다. 그 다음에 He can read my mind. 예, 뜻은? 그는 그는 읽을 수 있다. 나의 마음. 그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오케이. 자, 내 마음을 읽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그는 뭐 할 수 있냐? 그는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냐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he? Read?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can he do? Okay, 그래서 그 남자가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can he do? 했더니 He can read my mind. Okay, 내 마음을 읽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he do? 뭐 할 수 있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됩니까? 누구? 오케이. 나의 마음은 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그는 무엇을 읽을 수 있니? What? Can he read? 그래서 요게 궁금할 때랑 하다시 들어있는 거 궁금할 때랑 질문이 좀 달라지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Don't lie to me. 뜻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나에게. 그렇죠.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나에게 묻지 마라는 아니겠죠. 네. 계속해서 Tell me about it. 뜻은 말해. 나에 대하여 그것을 말하다. 나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다. 오케이. About의 뜻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그럼 about it의 뜻은 그것을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me의 뜻은 나에게. 나를 나에게.
그러면 tell me about it의 뜻은 tell 하랍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About it. 그것에 대하여 Tell me about it의 뜻은 뭐겠어요? 그것에 대하여 말해라 나에게 오케이. 말해줘.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좀 해줘. 됐습니까? 네 나한테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줘. Tell me about it. 나한테 그것에 대한 얘기 좀 해줘. Tell me about me. Tell 해줘. 누구한테 해줄까? Me한테. 뭐에 대해서? About it. 그니까 그녀에 대해서 나한테 말좀 해줘. Tell she about it. 그것에 대하여가 뭐였어? About it. 그녀에 대하여. About her. 헤, 왜 she가 아닐까? she는 하다 she는 여기다 들어 이 땅콩 여기 들어갈 녀석 아니야? 어? 그게 아니라면 her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좀 해줘. Tell me about her. Tell me about her. Hey, 너의 숙제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너의 숙제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 Tell me about her. 너의 숙제. Your homework. 너의 숙제에 대한 얘기 좀 해줘. Tell me about your homework. 태양에 대해서 좀 나한테, 난 태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알고 싶어. 태양에 대한 얘기 좀 해줘. Tell me about your son. 너의 태양? Tell me Tell about the sun. me about the sun. 너의 비밀에 대한 대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너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나에게 좀 해줘. Tell me about your secret. 너, your secret이야? Your secret이야? Your secret. Tell me about your secret. 됐습니까? 네. Okay. 여기에 질문이네요.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인데 여기 둘이는 같이 뭘 하고 있어. 그쵸? 그러면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 거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She. 쉬일 거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She. 희죠. 예, 질문을 읽어볼까요?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이네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중인지 물었죠. 예, 그래서 읽어볼까요? My father is lying on the bed. My father is lying on the bed. 그러면 1번, 2번, 3번.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누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에 대한 얘기예요? 3번이 된 됐습니까? 네. 예, 글씨가. 아, 됐다. 1번 모르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mother is making food. My mother is making food. 예, 뜻은. 나의 엄마가 만드는 중이다. 음식을. 엄마는 음식을 만드는 중이다.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니까, 얘 맞아요? 네. Hey,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마 she. 니까, she is. 맞아요? 네. Hey,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The dog is running in the yard. The dog is running in the yard. 얘 뜻은? 그 강아지는 달리는 중이다. 그 마당에서. 바닥에서 막 뛰어다니는 중이다. 너덕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네. 이 맞아요? 네. 네, 계속해서 여자아이들 둘인가 봐요? 그래서 The girls? The girls are playing catch. The girls are Playing playing catch. catch. 자, play catch는 catch의 뜻이 뭐죠? 잡고. 그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 플레이 캐치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뭐 놀인 것 같은데 뭐 하면서 노는 것 같아? 잡기는 잡
공을 던지고 받고 하는 거. 네. 공 던지고 공 주고 받고. 공 던지고 받기를 뭐라 그런다? Play catch라고 한다. 그럼 the girls are playing catch의 뜻은 그 여자아이들이 공 던지기 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 중이다. The girls 한번 길어봤자 they are 맞아요. 네. 그러면 they is가 말이 됩니까? 이거 맞았다고 채점하면 어떡합니까? 어? 선생님 해설을 안 듣고 그냥 니 맘대로 하는 겁니까? 오케이. 선생님 해설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집에서 유튜브로 한다고 뭐 그냥 틀어놓고 뭐 아기상어 노래 부르고 뭐 유튜브로 니가 딴 거 뭐 딴 거 하는 거 그냥 뭐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니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책 필기도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